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싱글형 픽업보다 독특한 폴피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코일을 좀 더 감아 출력을 높인 솥바 픽업. 네. 픽업을 덮고 있는 케이스가 비누와 닮았다고 솥바라는 별명을 지니게 된 이 유니크한 사운드의 픽업은 세대를 뛰어넘어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솥바 픽업이 장착된 깁슨과 팬더를 대표하는 일렉 기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재즈 마스터.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레스포 스탠다드 피프티스 P90. 네, 이렇게 두 모델이고요. 이 스탠다드급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G 스페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니어나 스페셜 모델 레스폴 플랫탑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니라 스탠다드 라인에서 솥바가 박혀 있는 레스폴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이 팬더의 기타 중에서 솥바 픽업을 대표하는 기타가 이제 요즘에는 뭐 스트레스도 솥바가 박혀서 나오긴 네, 하지만 그렇죠. 약간 변종처럼 보이긴 그쵸? 하지만 가장 대표하는 기타가 바로 이 재즈 마스터기 맞습니다. 때문에 두 대의 매력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이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솥바를 검색을 해봤는데 나무위키에서 이제 발견한 내용인데 팬더 측에서 이 재즈 마스터 픽업도 네. 일종의 P90 픽업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다만 폴피스의 형태와 픽업의 크기, 스크류의 위치와 개수, 코일을 감은 횟수에 따라서 소리 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픽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네네. 하네요. 재즈 마스터 픽업은 일반적인 P90에 비해 코일이 더 많이 감겨서 쏘는 듯한 청량한 톤이 난다라고 합니다. 두 개의 사운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험버커와는 또 다른 주어집니다. 멋진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재즈 마스터 네. 궁금하네요. 얘는 어떻게 날지.
저는 이 크런치 사운드까지 들었을 때는 두 기타의 성향, 그러니까 픽업의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디스토션 사운드를 듣는 순간 완전히 다른 그죠.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좀 적잖이 놀랐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두 대의 사운드가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크런치 사운드에서는 신기하게 이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디스토션을 밟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두 대의 모습을 보고 사운드를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뭐 당연히 픽업도 다르고 뭐 목재도 워낙 다르니까 그쵸? 뭐 다를 거는 예상을 했으나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특집들이 재밌는 게 맞아요. 뭐 누가 봐도 다르고 당연히 외모도 다르니까 다를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우리들이 그 생각한 그 비슷한 접점에 있는 뭔가 그런 P90 그러니까 소파 픽업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사운드 그 지점을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데 이게 진짜 뭐 브랜드도 다르고 목재도 다르고 뭐 당연히 뭐 지금 뭐 설명 픽업 와인딩 방식도 다르고 여기서는 이 약간의 그 미세한 차 아니면 혹은 진짜 확 달라진 이 목재 차 뭐 제가 어디 지점이까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생긴 것처럼 소리가 난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참 재밌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청 씨의 말대로 비슷한 사양의 기타인데 옵션이 하나씩 다른 기타를 비교하는 컨텐츠도 재밌지만 이런 컨텐츠를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갖게 됐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레스폴과 스트레스의 차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런 소파 픽업이 박혀 있는 이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과 이 재즈 마스터 사운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충분한 해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스트라토캐스터와 깁슨 레스폴은 선택하기 전에 이미 너무 극명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소파 픽업 기타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떠오르는 게 재즈 마스터라든가 아니면 텔레캐스터에 한 번씩 맞아요. 박혀 나오죠. 맞아요. 근데 네. 이제 텔레캐스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소파 픽업이 메인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스폴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좁아지는데 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사운드 들어보셔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